제가 갑자기 이렇게 라이브를 킨 이유가 예, 그 1월 25일에 저희 친할머니가 네, 소천하셨었는데 여러분들이 참 그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신경 써주신 덕분에 잘 모셔드렸습니다. 네. 이걸 글로 적을까 하다가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자기 인스타 라이브를 켜게 됐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2박 3일 동안 처음 다 밤을 새봤는데 작품의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일당 백집사 덕분에 조금 더 진중하고 신경 써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예,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글로 이렇게 남기는 게 네. 그래가지고 네, 그렇습니다.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그 네, 또 잘 감정도 몸도 잘 회복해서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식사들 잘 챙겨 드시고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하네요. 네. 저도 이제 조금만 더 누워 있다가 네. 집도 치우고 해야 되니까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예,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네, 오늘까지만 슬퍼하는 걸로 할 테니까. 참 이게 당황스러웠던 게 그 이게 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기사가 이렇게 나서 어떻게 아셨는지 그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 그 기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로를 알게 되셨지만은 정말 네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. 당연한 게 아닌데 참 이게 앞으로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이렇게 위로해 주신 만큼 더 좋은 모습으로 네, 보답할 수 있게 제가 최선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